자, 거기 보시면 부동산 가격 이론이라고 해놨는데요. 근래 학교론 교과서들 보시면은 부동산 가치론 뭐 이런 식으로 예, 명시를 하게 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가치와 가격 이렇게 돼 있어요. 가치와 가격에 대한 거를 보시게 되면 거기 보시면 가치란 어떤 물건으로부터 장래에 창출되는 편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한 값인데, 가치의 정의를 이렇게 내리는 경우는 내구재에 적합한 정의다라고 이렇게 해놨어요. 그죠? 이렇게. 근데 원래 이 가치의 정의 관계는요, 학자가 내린 정의가 아담 스미스라는 학자가 내린 정의도 있고요. 거기 나온 거는 어빙 피셔라고 하는 학자가 내린 정의예요. 그거는 부동산과 같은 내구재의 가치 개념에 적합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은 뭐 지금 그 내용이 없으니까 그것도 설명해 드리면은 머리 아프다고 또 얘기하시니까. 근데 거기 용어상에 보면 내구재가 있고 비내구재가 있죠. 내구재라는 거는 효용이 장기간 지속되는 재화를 내구재. 이게 여러분들 알고 있는 자동차라든가 가전제품 있죠. 또는 부동산 이런 애들이 내구재고. 비내구재는 뭐냐면 한번 사용하면 효용이 없어진 애들을 비내구재라고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편의점에서 컵라면 사서 한번 끓여서 물 부어서 끓여서 먹죠? 그럼 걔 효용이 다 하잖아요. 그런 애들을 뭐라 그런다? 비내구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일반 경제학에서 취급하는 상품이 비내구재예요. 그리고 부동산학에서 취급하는 상품이 내구재예요. 그러니까 가치의 개념이 서로 틀려요. 그래서 그 밑에 가면 이 가격과 가치의 관계라고 해놨죠. 예, 거기 보면 가격의 본질은 가치고 가격은 가치에서 결정이 된다. 그래서 가치는 화폐를 매개로 가격이 되고 가격은 가치의 화폐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해놨죠. 예, 그게 이제 아담 스미스라고 하는 학자는요. 재화의 가치는 사용 가치와 교환 가치가 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 특정한 재화가 시장에서의 교환 가치를 가지기 위해서는 이게 있어야 돼요. 사용 가치가 그 재화가 가지고 있는 사용 가치가 화폐라는 단위를 빌려서 표시가 된게 그게 교환 가치라는 거예요. 그죠? 예.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모피 코트 있죠? 밍크 코트. 한 600만 원짜리. 예, 그거를 포장해서 아프리카에 가서 판매하려고 그러면 판매가 잘 된다, 안 된다? 안 되겠죠. 일단 그 재화가 시장에서 일정한 거래가 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사용 가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이 본래 가지고 있는 가치 있죠. 예, 이게 화폐 단위를 빌려서 표현이 된게 뭐란 얘기예요? 그게 가격이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예전에는 화폐라는 단위가 없을 때는 물물 교환했을 거예요. 그죠? 근데 화폐라는 단위가 만들어진 다음부터는 그 물건이 본래 가지고 있는 가치가 화폐라는 표현을 써서 뭐로? 가격으로 명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건에 관한 가치가 상승하면은 가격도 상승해야 하네요. 상승하고 가치가 하락하면 가격도 어떻게 돼요? 하락하는 이런 관계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요 가치라는 것은요, 사용자의 주관적인 판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이거는 시장에서의 객관적인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주관적으로 봤을 때는 내가 생각하는 효용의 크기는 무지장이 큰데 시장에서 막상 거래가 될 때는 그거보다 훨씬 싼 가격으로 거래될 수 있어요, 없어요? 예를 들어서 한뭐 2, 30년 전에 중학교 졸업 기념으로 아버지가 파카 만년필을 하나 사줬어요. 그때 당시에 가격으로 뭐한 3만 원짜리를. 자기 입장에서는 아버님도 지금 돌아가시고 안 계실 때는 그게 참 소중한 물건이죠. 그러면 자기가 생각할 때는 뭐 거래 가격이 예를 들어서 중고 사이트에다 내다 팔아봐야 만 원도 못 받을 텐데 자기가 생각하는 가치는 100만 원 이상의 가치가 있을 거예요. 근데 막상 현실 시장에서 내다 팔게 되면은 만원 이상은 받기 힘들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가치라는 거는 사용자의 주관적 가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동그라미 3번에 가치는 주관적 추상적인 개념이고요. 가격은 가치가 시장을 통해서 화폐 단위로 구현된 객관적 구체적인 개념이라고 할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요게 이제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비내구재에 국한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경제학에서는 가치와 가격을 구별한다, 안 한다? 안 해요. 그 물건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화폐 단위를 빌려서 표현된 게 가격이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가격과 가치를 구별하지 않는데 부동산과 같은 내구재는 가치와 가격을 구별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거기 아까 이게 어빙 피셔라는 사람은요. 재화의 가치라는 것은 장래 기대되는 편익의 무슨 가치다. 현재 가치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그래서 얘는 여기에 바탕을 두고 있는 거예요.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편익에. 그렇죠? 그게 현실 시장 가격이 그 물건이 본래 가지고 있는 가치 있죠? 이거를 100% 정확하게 반영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동산학에서는 뭐하고 뭐를 구별을 해요? 가격하고 가치를 구별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있는 가격이라는 것은 시장에서 매도자하고 매수자 간의 거래에 의해서 실제 지불된 금액이 있죠. 예. 그래서 그걸 실거래액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가격이라고 그러고요. 가치라는 것은 장래 기대되는 편익의 무슨 가치? 현재 가치라는 거죠. 그러면 현실 시장에서 거래되는 실거래액이 그 물건의 장래 기대되는 편익을 100%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냐면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겠어요? 일반 그 소모성 재화는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이 물건의 가치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봐야 돼요. 컵라면의 가격이 1,000원이라는 얘기는 그 물건의 효용도 1,000원 정도밖에는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동산은 수명이 긴 재화잖아요. 그죠? 근데 미래는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르죠. 그 전에 그래서 구별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미 거래에서 지불됐기 때문에 무슨 값이라고 그래요? 과거의 값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얘는 장래 이익을 바탕을 둔 무슨 값이라고 그래요? 현재의 값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걸 한번 틀리게 준 적이 있어요. 가격은 현재의 값, 그 다음에 가치는 미래의 값, 이렇게 해서 틀리게도 준 적도 있어요. 그러면 주어진 시점에서는요, 가격은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주어진 시점에서 가치는 평가 목적에 따라 여러 개가 성립할 수 있어요. 만약에 이 부동산이 하나 있는데요. 오늘 오전에 이게 5억에 매매가 됐어요. 그죠? 그러면 이 거래 가격은 이거 하나잖아요. 이미 지불됐으니까 과거의 값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 물건에 대한 평가 목적이 과세의 가치를 추정하라고 그래요. 또 보험의 대상으로 가치를 추계하려고 하고 투자의 대상으로 가치를 추계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이때마다 성립하는 가치는 다 같다 틀리다. 다 틀리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네요? 그러니까 주어진 시점에 평가 목적에 따라 가치는 여러 개가 성립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가격은 몇 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그거를 바꿔서 인용할 때가 있으니까 뭐 그런 정도로 인식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랬을 때 그 455페이지에 가시면요. 거기 참고라고 해서요. 가치의 다원적 개념이라고 있죠. 예, 그거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담 스미스가 재화의 가치를 사용가치와 교환가치로 나눴을 때요. 요게 나중에 무슨 가치로? 투자 가치로. 얘가 무슨 가치로? 예, 시장 가치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표현이. 그러니까 여기 있는 투자 가치나 여기 있는 사용 가치는 주관적 가치인 거예요. 이거는 무슨 가치고? 객관적 가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저게 한번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투자 가치가 객관적 가치다 그러면 틀려요. 그래서 그런 내용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시면요. 부동산 가격의 특징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많이 수정이 된 거예요. 옛날에는 이렇게 했던 거예요. 여기를 가액으로 하고요. 여기를 가격. 이렇게 했던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옛날 표현이. 그죠? 그 옛날에 왜 이렇게 해놨냐면 경제학에서는 가치와 가격을 구별하지 않으니까.
가격을 밸류, 우리가 일반 직역하면은 밸류는 가치잖아요. 그죠? 예. 근데 가격을 갖다 우리는 프라이스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번역을 이렇게 했다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이걸 안 하죠. 지금 이제 가치 개념이 들어와가지고 가격, 그래서 가격이 여기서 프라이스, 여기 가치가 밸류 이렇게 이제 구분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교과서를 보면은 가격 이론이라고 하지 않고 가치론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해줘요.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옛날에는 우리 뒤에 가면은 가치 형성론이라고 지금은 쓰는데 예전에는 그걸 가격 형성론이라고 썼어요. 근데 그 감정평가 규칙이 개정이 되면서 걔가 가치 형성론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게 이제는 다 가치 개념을 이제 인정을 해줘요. 근데 뭐 그런 내용까지는 뭐안 나오니까. 자, 일단 그러면 가격의 특징을 보게 되면요. 이거는 일반 재화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부동산에서만 나타나는 거예요. 부동산 가격이라는 건요. 일반 재화는 달리요. 가격하고 임대료로 표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두 개로 표시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가격하고 뭐하고? 임대료. 우리가 이 마트라든가 어디 편의점 가게 되면 물건 자체 가격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부동산이라는 거는 가격하고 뭐로? 임대료에 대한 두 가지로 표시하는 거예요. 중개사 사무실에 가게 되면 매매가 옆에 전세, 월세 다 붙어 있잖아요. 그게 가능한 이유가 뭐란 얘기예요? 응? 뭐가 있어서? 영속성이 있어서. 수명이 긴 재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주더라도 일반 재화는 소모성 재화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100원에 사서, 그죠? 내일 오는 선생님에게 이거를 80원에 임대를 준다는 거는 다음 주에면 내가 이거 못 찾을 거 아니에요. 다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일반 소모성 재화는 임대를 줄 수가 없어요. 근데 부동산은 다 없어지는 재화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늘릴 수도 없지만 줄일 수도 없는 재화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물건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임대 줄수 있다 없다. 있죠. 그러니까는 두 가지를 표시할 수 있는 거예요. 가격하고 뭐하고 임대료로. 그다음에 부동산 가격이라는 건요. 소유권 및 기타 권리 이익의 대가로 구성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요. 부동산이라는 거는 소유권 전체로서의 가치가 있고요. 기타 권리익을 우리가 부분 권익이라고 그래요. 부분 권익으로도 가치가 존재한다는 얘기죠.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부동산은 하나의 물건에 두개 이상의 권리익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소유권을 갖고 있겠죠. 근데 그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죠. 그럼 저당권이 설정이 되죠. 그 집의 일부를 전세를 주게 되면 전세권이 설정이 되죠. 그러니까 하나의 물건에 두개 이상의 권리익이 존재할 수 있더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된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부동산 가격은 장기적인 배려하에 형성이 돼요. 그렇죠? 그래서 현재보다는 미래의 변화 있죠? 예,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가치의 추계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현재는 그린벨트인데 걔가 그 용도 지역 지정이 변경될 수도 있어요, 없어요? 변경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주택이 필요해서 서울 근교에는 과천이라는 도시에 그린벨트 지역을 이번에 해제를 해서 새롭게 주택을 조성을 해요. 이번에 또 광명 쪽에도 또 주택을 새로 공급한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거기 있는 녹지 공간을 만약에 우리가 갈아엎어가지고 택지로 조성해서 썼잖아요. 그게 잘못됐다고 그래가지고 다시 원래 상태로 자연 상태로 되돌릴 수는 없는 거죠. 그걸 우리가 이용의 비가역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모든 부동산을 이용하거나 가치를 판정할 때는 장기적인 배려의 형성이 되는 것은 얘가 수명이 긴 재화이기 때문에 그런 논리가 성립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장기적인 배려의 형성이 되고요. 부동산 가격은 무슨 가격을 형성해요? 왜냐하면 부동산 시장은 불안전한 시장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가격이 시장에서는 제시가 안 돼요. 그죠? 그러면 같은 물건이라 할지라도 거래 당사자의 개별적인 사정과 동기에 의해서 시장 시세보다 비싸게 거래될 수도 있고 싸게 거래될 수도 있고 또 정상적으로 거래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별 가격이라는 거예요. 개별 가격. 그래서 평가사가 시장에서 어떤 거래 사례를 수집을 하게 되면 반드시 보정 작업이라는 걸 해야 돼요. 어떤 거래 당사자의 특별한 사정과 동기가 개입되어 있는지 아닌지 여부를 살펴봐야 돼요.
부동산 시장에서 급매라는 것 있죠. 급매라는 거는 시세보다 훨씬 싸거나 뭐 이렇게 거래된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시장 시세를 정확하게 반영한다고 보기는 어렵죠. 그러면 그러한 사정이 없는 상태로 보정 작업이라는 걸 꼭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부동산 그 가격은요, 뭐를 반영한 가격이냐면 지역성을 반영한 가격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 도시도 구가 한 다섯 개 구가 있잖아요. 걔가 같은 면적의 아파트를 할지라도 어느 구에 있느냐에 따라서 시세가 틀리죠. 걔가 속해 있는 주거 환경이 같아요, 틀려요? 다 틀리죠. 지역적인 특성도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부동산 가격은 지역성을 반영해요. 그 다음에 부동산 가격의 특징 중에 하나가 하방 경직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부동산 가격은요, 수요가 전무하더라도요,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는 떨어지질 않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부동산의 취득을 5억에 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시세가 5억 이하로 떨어질 것 같으면 매물을 걷어들인다고요. 거래를 뒤로 밀어버린다고요. 왜? 부동산 이렇게 떨어진 가격은 다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기대 심리도 있고요. 안 팔리면 뭐 하면 돼요? 세를 주면 되고, 돈이 필요하면 담보로 해서 대출받아서 쓰면 되기 때문에 소유자는 거래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은 거래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부동산 가격은 일정 수준 이하로는 떨어지지 않는다는 하방 경직성의 특징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저것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이 부동산 규제를 통해 가지고 가격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사람들이 그 이거 조금만 버팅기면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게 규제를 하든가 뭐 한다 할 때 부동산에 관한 정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가야 되죠. 그래야지만 시장에 정확하게 시그널이 전달이 되겠죠. 이 정책이 앞으로도 10년, 20년 계속 유지가 될 거라고 판단이 되면,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에 맞춰가지고 물건을 내놓거나 뭐 이렇게 하게 돼 있는데, 한 5년 버틴기면 뭐 괜찮겠지 이러면은 또 변화가 별로 없죠. 어쨌든 뭐 그런 내용이고요. 뒤에 가시게 되면, 부동산 가격의 이중성이라고 해놨죠. 예, 그거는 그 밑에 있는 가치 형성 요인하고 발생 요인이라고 458페이지 있죠. 하단에 괴랑 연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의 이중성은 뭐냐면 재화의 가격은 수요와 공급의 상호 작용에서 결정이 되고요. 그렇게 결정된 가격은 다시 또 어디에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가격의 이중성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밑에 가면 시장 가치라고 해 놨죠. 예, 아까 우리가 현황 기준 원칙이 있고 개별 물건 기준 원칙이라고 있었잖아요. 또 하나가 이 시장 가치 기준 원칙이에요. 그래서 부동산의 가치는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돼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요 거기 보시면 시장 가치의 의의가 나와 있죠. 예, 의의를 보시면 시장 가치란 토지 등이 무슨 시장이라 해놨냐면 통상적인 시장이라고 그랬죠. 그거 밑줄 치면 돼요. 그게 들어가야 돼요. 무슨 시장? 통상적인 시장. 그걸 만약에 한정된 시장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통상적인 시장의 의미가 뭐냐면 공개된 자유시장을 얘기를 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때 왜 이거 한 거 기억하시나요? 뭐 이런 식의 했을 때 롯데시네마 있죠. 시장성이 있어요 없어요? 이거 병원 이거 시장성이 있어요 없어요? 이 호텔 시장성이 있어요 없어요? 이거 마트 이거 시장성이 있어요 없어요? 이게 시장성이 다 없다고요. 그죠? 얘네가 만약에 매물로 나왔어요. 매물로. 그럼 우리 살 수 있어요? 일반적인 거래가 안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통상적인 시장이라는 거는 누구라도 자유의사에 따라서 참여할 수 있는 시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시장가치 개념이 성립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하시겠죠? 그래서 통상적인 시장에 대한 게 그거. 그래서 이제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우리가 평가를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의뢰인이 요청하거나 또는 사회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이 될 때는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도 평가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하시겠나요? 예를 들어서 얘네가 가치축에 요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얘네는 무슨 가치는 할 수가 없어요. 시장 가치는 구할 수가 없죠. 통상적인 시장성 형성이 안 되니까. 그럴 때는 사용 가치나
현재 이게 계속 이것도 나름대로 무슨 용어로 보는 거예요? 최유 용어로 보는 거예요. 이게 상업적이라고 그래가지고 다 상가만 들어서 있는 건 아니라고요. 그 안에 보면 병원도 있고 뭐 호텔도 있고 극장도 있고 다 섞여 있는 거예요. 그것도 최유 용의 특수 상황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이거는 시장 가치 외의 가치 있죠. 일명 사용 가치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렇게 평가할 수 있다. 거기까지는 안 나올 거고요. 시장 가치를 구하는 게 원칙인데 필요하면 시장 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도 평가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예, 거기까지만. 그 다음에 그 밑에 가면 가치 형성 요인과 가치 발생 요인이라고 있죠. 예, 그 우리 교재는 가치 형성 요인이 먼저 나와 있는데 한 페이지 뒤로 넘기시면 이 가치 발생 요인이라고 있어요. 재화가 가치를 가지기 위해서는요, 구비되어야 될 조건이 있어요. 그게 일단 효용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된다? 상대적 희소성이 있어야 되고요. 유효 수요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전성. 자, 여기서 요 위에는 세 가지 있죠. 예, 요 세 가지는 경제학자들이 제시한 거예요. 이게 수요 공급 요인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재화의 가치는 일반적으로 수요와 공급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뭐가? 가치가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경제학에서는 가격과 가치가 같다고 보니까. 그죠? 그러면 부동산 같으면요. 효용이라는 것은 쾌적성이라든가 또는 수익성이 있죠. 이런 게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상대적 희소성이라는 것은 수요에 비해서 뭐가 부족한 상태? 예, 공급이 부족했을 때. 그 다음에 요 두 개만 있다고 되는 건 아니고요. 유효수요라고 해서 특정한 재화를 구입하겠다는 욕구는 뭐가 수반이 돼야 된다? 구매력이 수반이 돼야 된다. 그래서 요 효용하고 상대적 희소성에 대한 거를요. 우리 아까 아담 스미스라는 사람은 재화의 가치가 사용 가치하고 무슨 가치가 있다고 그랬어요? 교환 가치가. 근데 물하고 다이아몬드를 보시게 되면 사용 가치는 어느 게 커요? 물이 크다고요. 효용은. 상대적인 효용이 떨어지는데 시장에서의 거래되는 가치는 물보다는 다이아몬드가 훨씬 비싸죠. 그러니까 효용만 있다고 가치가 발생되는 건 아니고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상대적 희소성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그죠? 근데 희소성이 있더라도 뭐가 없으면 그거를 사겠다는 사람이 없으면 가치는 발생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유효 수요가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부동산 학자가 제시한 거예요. 자, 일반적인 상품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이 있죠. 그거를 지불하면은 다 종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부동산은 잔금을 지급하고 난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등기 이전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권리 이전에 제약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토지 있죠. 얘는 허가가 안 나면 거래가 안 되잖아요. 권리 이전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부분에 대한 제약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하나의 가치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재화의 가치는 수요와 공급의 상호작용에서 가치가 결정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이 가치 형성 요인이라고 하죠. 얘가 시험 지문에도 써요. 앞 페이지로 돌아오시면 여기는 우리 표현이 그렇게 안 돼 있는데요. 이 가치 형성 요인은요. 이 가치 발생 요인에 영향을 주는 일반적 지역 또는 개별 요인이 있죠. 그거를 무슨 요인이라 한다? 가치 형성 요인이라고 그래요. 가치 형성 요인이라는 것은 어디에 영향을 주는? 가치 발생 요인에 영향을 주는 일반적 지역 또는 개별 요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뭐 이렇게 이제 평가 규칙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걸 여러분 시험 지문에 그렇게 써요. 가치 형성 요인의 정의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이 가치 형성 요인이라고 그랬을 때 여기 있는 일반적 요인은요. 전국의 부동산 거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에요. 요거는 요건 특정한 지역에만 영향을 주는 거고 요건 특정한 부동산에만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럼 일반적 요인이라는 게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요인으로 크게 나눌 수 있어요. 근데 얘들이 계속 변하는 거예요. 그럼 얘들이 계속 변하면 이 수요와 공급이 계속 변하겠죠.
그럼 가치도 계속 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변하겠죠.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이 배웠던 이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하라는 거예요. 무슨 시점을? 기준 시점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회적 요인 중에 지난번에 예를 드렸던 게 뭐냐면 거기 사회적 요인이라고 박스에 보시면 459쪽에 있죠. 예, 거기 박스에 보면 사회적 요인이 있죠. 거기 동그라미 4번에 가게 되면 교육 및 사회복지의 상태라고 있죠. 그죠? 만약에 작년에 그 봤던 대학 수능 있죠. 그게 만약에 불수능이면 그죠? 예, 그러면 강남 8학군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부동산 수요가 늘어나요. 학부모들이 자녀들에 대한 좋은 대학을 보내기 위해서 교육 환경이 우수한 쪽으로 주거를 이동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그게 부동산 수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강남 8학군 지역의 부동산에 대한 효용이 커지겠죠. 근데 강남 8학군 같이 교육 환경이 우수한 지역은 제한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걔네 가격이 어떻게 돼요? 비싸지는 거예요. 그래서 해마다 대학 수능이 어렵게 나오면은 강남 8학군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거래가 늘어나요. 근데 그거는 전국의 모든 부동산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니죠. 특정한 지역을 대상으로만 영향을 줄 수도 있고 또는 만약에 이자율이나 이런 게 변하게 되면 전국의 모든 부동산 거래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그러니까 이 일반적 요인이라는 거는 전국의 모든 부동산 거래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요. 특정한 지역의 거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을 우리가 일반적 요인이라고 그래요. 그게. 근데 얘네들은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계속 변하죠. 예, 변하니까 이게 계속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뭐를 정해놓고 기준 시점을 정해놓고 가치를 평가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랑 관련 있는 원칙을 변동의 원칙이라고 그래요. 무슨 원칙? 변동의 원칙. 자, 463페이지 가보세요. 거기 하면 하단에 자 양가로 5번에 최이효 이용의 원칙의 토대가 되는 원칙이 있죠. 거기 하면 변동의 원칙이라 나오죠. 근데 의의를 보면 변동의 원칙은 가치 형성 요인의 변화에 따라 부동산의 가격이 끊임없이 변하면서 형성된다는 원칙이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래서 그 밑에 감정평가의 활용을 보게 되면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가치 형성 요인이 변동하므로 감정평가 업무의 시점 수정 및 기준 시점을 확정해야 되는 이론적 근거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하시겠나요? 그럼 다음 시간에 여기 가격 원칙 하면서 정리하시면 될 거예요. 다음 시간에 오시면은 여기 이제 간평을 마무리하고 이 기본서로 하는 수업은 이제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약집이 등장을 할 거고요. 예, 그 다음에 7월 달에는 문제집이 또 등장을 하게 될 거예요. 그죠? 그러면 5월 달에 요약집으로 수업하겠죠? 그렇잖아요? 그럼 기본서는 어떻게 할 거예요? 예? 기본서는? 가지고 다녀야죠. 얘를 방치하게 되면 갑자기 얘가 냄비 받침대로 쓰인다든가, 얘가 갑자기 이상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같이 갖고 다니면서 정리를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이건 열심히 하시고. 그래서 또 결론은 저기 김총각은 거의 간단 얘기네, 캠프를. 야, 말도 안 되세요. 따로 문제는 무슨 따로 문제야. 그냥, 아이고, 참, 진짜. 어쨌든, 한 주들 잘 보내시고, 5월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